오랜만에 본 건데 마치 아까 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예,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 이러니까 어색하다. 아까 봤는데 뭘 만나서 반가워. 자, 저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운 도량 또 우리 삼성사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주 스님 이 효산 스님, 효산 주지 스님하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부처님 도량에 오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겨요. 와, 오늘 선물도 있고, 와, 선물 비싼 거래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와, 여기는 막 선물도 막 주는구나. 저도 주는 건가요? 예, 안 주면 막 들고 튀어야지. 자, 이제 웃자간 얘기고요.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걸 마음에 꼭 되새기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 되새겨야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걸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다 보면 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내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솟구치게 돼요. 이제 그런 마음이 마음에 내가 이번 생 정말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성근이에요. 뭐라고요? 착할성 뿌리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착한 뿌리, 성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어야 부처님 법도 만난대요. 뭐가 있어야? 복이 있어야 부처님 법도 만나고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어야 부처님 법도 닦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내가 그래도 지어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구나, 착한 뿌리가 있구나 라는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 스님과 함께, 어느 스님? 아난 스님. 다들 알고 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난 스님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성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셨대요. 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 성에는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의 이름이 비라선이라고 불렀대요. 이름이 뭐라고요? 비라선. 비라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한낮에도 기생들을 불러놓고 수많은 여인들 품에서 띵가띵가띵가 유흥을 즐기고 있었대요. 노세노세 언제 놀아? 젊어서 놀아. 얼씨구나, 좋구나. 막 놀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신대요. 경전에 나와요.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셨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에 탑발을 나오셨는데 띵가띵가띵가 음악소리와 여자 웃음소리가 막 퍼지는 큰 집을 가리키면서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질문을 하세요. 아난이여, 저기는 누구의 집인가? 그때 아난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부처님, 저기는 비라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잣집, 큰 부자의 집입니다. 벌써부터 그냥 해가 중천에 떠있는 낮인데도 벌써부터 저렇게 놀고 있나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난이여, 저 사람은 7일 후에 목숨을 마칠 것이다. 며칠 후에? 7일 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7일 후에 숨이 끊기고 난 뒤에 곧바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진대요.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 야, 저거 마이크 들고 떠드는 쟤는 누구냐? 예, 부처님, 광우라는 중입니다. 아유, 7일 후에 죽겠구나.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쩍한 얘기지만. 그만큼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염불해요. 예? 죽을 때 죽더라도 뭐하고 죽게? 염불하다 죽으려고. 저 착하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7일 후에 목숨이 끊길 것이고 목숨이 닿은 뒤에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부처님 왜 그런 것입니까? 이번 생에 복을 짓지 않고 전생에 지은 복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지어놓은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어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다음 생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부처님,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 사람이 7일 후에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7일 후에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궁금하시죠? 부처님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기가 이번 생에 복을 다 써먹었기 때문에 7일 후에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구나. 자기의 주어진 수명을 다 썼기 때문에 7일 후에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구나. 그때 아난스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어봅니다. 그럼 부처님, 7일 후에 죽는 것은, 일주일 후에 죽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는다, 못 막는다? 막을 수 있다 이랬어요. 아니 또 그걸 틀리고 있어 또. 지옥에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돌을 닦는다면 어디에 떨어진 걸 막을 수 있다? 지옥에 떨어진 건 막을 수 있다. 그럼 부처님,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 머리 깎여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서 돌을 닦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자,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겠냐? 내 말을 듣겠냐? 여러분들 당장 제가 머리 깎고 스님 돼서 돛 닦읍시다 따라오세요 하면 따라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너무 나이 많으신 분은 안 돼요. 저기 노보쌤이 있어요 이러셔서 안 돼요. 예. 내 말을 듣겠느냐? 부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걸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바탕 이런 연극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난스님이 그 부잣집에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인 아난스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비라선 그 부자가 허둥지둥 밖으로 나와서 아난스님을 마중합니다. 그래도 불심이 있나 봐요. 뭐가 있어요? 불심. 불심 없는 못된 사람 같으면 아유 어디 땡땡이 중에 와가지고 사람 놀고 있는데 방해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부처님 제자 아난스님이 오셨어? 어서 모셔라. 이걸 보면 그 비라선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착할 선, 뿌리 익은,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스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중하게 모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삼성사에 딱 오신 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선물만 받아가 놓고 다시 절에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전문용어로 먹튀라고 하는 거예요. 다 토해내다.
자, 웃자간 얘기예요. 성근 있는 거예요. 스님,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장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거사님이란 뜻이에요. 거사님, 장자요. 우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부처님께서 그대가 일주일 후에 목숨이 끊겨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두려움을 느끼더래요. 무서움을 느끼더래요.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내가 부족한 장 써줄 테니 비싸더라도 이걸 꼭 사십시오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속는다? 우리 불자님들 보면 내가 무슨 비방이 있으니 큰돈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그 비방대로 해주겠어, 이런 거에 우리 불자님들 많이 속잖아요. 근데 우리 불자는 오로지 뭐에만 의지해야 돼요? 부처님, 오직 부처님께 의지할 뿐이에요. 장자여, 일주일 후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벗어나려면, 막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돌을 닦으면 어디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장자가, 그 부자가 딱 생각이 든 게, 아씨, 지옥에 떨어지는 싫고, 아씨,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것도, 그래, 아직 며칠이 남았으니까,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7일 후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하루만 더 놀자. 그래서 아난스맥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될 테니 그냥 오늘은 스님 먼저 절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아난스맥을 보내요. 그리고 그날부터 술과 여자와 온갖 쾌락을 띵가띵가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아난스님이 그 다음날 또 찾아오세요. 장자여, 왜 머리 깎으러 오지 않으십니까?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장자가, 이 부자가 아직 며칠이 남았어요? 6일이 남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내가 딱 이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있잖아요. 여름방학. 한 달 정도 여름방학 있으면 여름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딱 일주일만 놀자. 동감하시죠? 일주일 놀고 났는데도 아직 며칠이 남았구나? 아직도 2, 3주가 남았구나. 한 주만 더 놀자. 또 일주일 또 지나고 난 뒤에는, 아, 아직 며칠 남았을까?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하다가 막판에 방학 끝나기 한 2, 3일 전에 그냥 밤새워가면서 숙제 막 베끼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예, 있죠? 아니, 나만 이상해지잖아. 청량사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리액션 좋아요. 예, 예.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만 더 놀아야겠다. 스님, 오늘도 돌아가십시오. 제가 머리 깎으러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안 왔으면 돌려보낸 뒤에 또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냥 파티를 즐기면서 친구들 불러모으고 여자들 불러모으고 술 마시면서 또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난스님이 찾아오고 매일매일 아난스님을 돌려보냈대요. 며칠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네, 여러분, 제가 경전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내가 염불해야 되는데, 염불해야 되는데, 오늘만 쉬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만 놀자.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내가 복 짓고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아유, 컨디션도 안 좋은데 오늘만 좀 더 쉬자.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동감하십니까? 그렇게 6일이 지나고 마지막 하루가 남았대. 하루. 겁나 논 거예요. 겁나 놀았어. 도저히 아난스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아난스님도 대단해.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 말하라. 지옥 가도 누가 가지? 지가 가지. 되게 잘하시네요. 지옥 가도 지가 가지. 내가 가냐? 아니 나는 할 만큼 했어. 근데 아난스님이 매일매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 남았을 때 장자여 비라선이여 이름이 비라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가서 머리 깎지 않으면 내일이면 당신은 목숨이 끊겨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오늘이라도 부처님께 갑시다. 딱 하루 남겨놨을 때 드디어 이 비라선이 이 부자가 아난스님을 따라가서 부처님 앞에서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그대가 데려왔으니 그대가 돗닦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때 아난스님이 갓 머리 깎고 승복 입은 비라선 스님한테, 이제 스님이에요 부자가, 그 비라선 스님한테, 아니 그 재산은 다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딱 드는 생각? 나눠주지. 다 내려놓고 딱 머리 깎고 출가한 비라선 스님한테 아난스님이 지금부터 딱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 뒤에 오직 불법 승 삼보를 염하십시오. 자, 따로 해서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귀. 이 삼귀가 불자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 승가, 스님들의 모임 승가, 불법 승 삼보를 계속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잘 닦으십시오. 딱 숙제를 내줍니다. 딱 앉아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불법성 삼보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닦고 닦고 닦다가 딱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꽥 하고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일주일이 딱 지나고 딱 죽기 하루 전에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앉아서 돗 닦다가 딱 죽었어요. 에이구구구. 그럴 바에요. 언제부터 그냥 출가했으면. 일주일 전에 출가했으면 7일 동안 돗 닦았으면 어디에 안 떨어졌어요? 지옥에 안 떨어졌을 텐데 하루만 하다가 딱 하루 스님으로 살다가 꽥 하고 죽었어요. 꽥 하고 죽었으니까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개구리. 예. 개구리 울 때 꽥꽥 울잖아요. 비라선 스님이 하루 만에 숨이 끊기고 난 뒤에 비라선 스님의 몸을 거두어서 아난스님이 정성껏 화장을 해줍니다. 그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 부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저 비라선 스님은 7일 만에 목숨이 끊겼습니다. 지금 어디에 태어났겠습니까? 하늘 세계에 태어났느니라. 어디에 태어났느냐? 하늘 세계. 중노릇 며칠 했는데? 하루 했는데. 야, 그럼 나 지금 벌써 중노릇 한 지 25년이 넘어갔는데. 야, 나는 저 하늘 꼭대기 태어나겠다, 야. 근데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 저 비라선 스님이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하늘 세계에 태어났느니라. 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비라선은 7일 만에 목숨이 끊겼는데 겨우 스님으로서 도를 닦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색에 태어났단 말입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어, 아나니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렸다면 그 복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많습니다, 부처님. 엄청 많을 겁니다, 부처님.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어, 어떤 사람이 하룻밤, 하룻낮이라도, 하룻낮, 하룻밤이라도, 하루 동안만이라도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암소, 젖소의 젖을 한번 짜는 시간만이라도, 경전에 딱 그렇게 나와요. 젖소의 무엇을 짜는 시간만이라도, 젖소의 젖을 한번 짜는 시간만큼이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돌을 닦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양을 올린 복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을 쌓게 되느니라. 얼마만큼의 시간? 젖소의 젖을 한번 짜는 시간만큼이라도 마음을 닦는다면 그 공덕은 전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공양을 올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을 얻게 된다. 마음을 닦는 공덕이 이와 같이 훌륭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염불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나무아미타불,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지장보살,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금강경이나 법화경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마음을 집중해봐라.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높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아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염불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절에 다니면서 천시경 한 번이라도 외워봤어요? 안 외워봤어요? 외워봤죠. 머리 안 들어가도 외워봤잖아요. 예, 그것만으로 공덕이 쌓인 거예요. 예. 절에 다니면서 반야심경 한 번이라도 읽어봤죠? 그 순간 이미 공덕이 쌓인 거래요. 단, 우리 불자들은 복을 쌓기는 쌓은데 또 뒤에서 뭐 하는 경우가 많다? 복 까먹는 경우가 많대요.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복을 엄청 많이 쌓고 있는 존재들이다. 단, 절에 와서 복을 지을지언정 못 까먹지는 맙시다. 복 까먹지는 맙시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비라선이라는 부자는 복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어떤 집에 태어났어요? 엄청 부잣집에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면서 뭘 즐겼어요?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일주일 후에 지옥에 떨어질 때쯤 됐을 때 누굴 만났어요? 부처님과 아난 스님을 만나고, 그나마 수명 일주일 남았을 때도 며칠 동안 놀았어요? 6일 동안 그냥 쇠 빠지게 놀다가 아주 혀 빠지게 놀다가 마지막 하루 앞두고, 죽을 날 하루 앞두고 뭐 했어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딱 하루 돌을 닦았는데 지옥의 업보가 소멸하고 하늘색에 태어나게 되었다. 겁나 복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야, 그냥 복만 치면 나보다 낫다. 야, 난 놀아보지도 못하고 출가했는데. 예? 자, 이제 웃자 간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소중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생 불자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다행이다,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이다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2600년 전쯤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 금강경에 나오는 기수고 고도권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함께 숲을 걷고 계셨대요. 부처님이 앞에서 걷고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 사리불 스님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대요. 여러분 반야심경 읽을 때 사리자시 제법공사할 때 사리자라고 나오죠. 그 사리자가 두통, 치통, 모모통 할 때 사리돈이 아니라 예?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다 알고 계신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 부처님 뒤를 딱 따라 걷고 있는데 숲에서 매, 독수리에 쫓겨가지고 독수 비둘기 한 마리가 숲에 싹 내려왔대요. 그리고 두려움에 덜덜대떼면서 꾹꾹꾹 하면서 막 소리를 막 내더래요. 날개짓을 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나가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자가 비둘기 몸에 딱 닿는 순간 비둘기가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을 되찾았대요. 그게 부처님의 가피예요. 뭐만 스쳐도 그림자만 스쳐도 부처님이 지나가시고 사리불 스님의 그림자가 비둘기 몸에 다시 닿는 순간 비둘기가 다시 꾹꾹거리면서 날개짓을 막 하면서 또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에 떨더래요. 그때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아라한인데 아라한 번뇌 망상을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인데 나도 부처님 수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아라한인데 왜 부처님 그림자를 닿았을 때에는 비둘기가 편안하고 고요하게 앉아있다가 왜 내 그림자가 닿으니까 저렇게 화들짝 놀라는가.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부처님 저도 아라한인데 저도 깨달음을 얻은 성자인 아라한인데 왜 제 그림자가 닿았을 때 저 비둘기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리불이여 부처님은 모든 지혜와 자비 공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습기가 없다. 무엇이 없다? 습기. 근데 사리불이여 그대는 아라한이 되었지만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습기가 남아있다. 따라해보세요. 습기. 쉽게 설명하면 냄새예요. 냄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냄새까지도 다 사라진 거예요. 물론 코로 맞는 냄새가 아니라 비유예요. 에너지. 에너지. 모든 중생의 습기, 에너지, 냄새가 완벽하게 소멸되셨지만 사리불 스님은 아라한이 됐지만 아직 무엇이 남아있다? 습기, 냄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막 삼겹살집에서 고기 구워 먹죠. 고기를 딱 안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고기를 안 먹지만 그래도 몸에 뭐가 배어있어요? 냄새가 배어있듯이 사리불 스님도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직 무엇이 남아있다? 그 냄새, 습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요, 저 비둘기가 미래 세상에, 머나먼 미래 세상에 언제쯤에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겠느냐. 저 비둘기가 다음 생, 다음 생, 다다음 생 언제쯤에 비둘기가 사람 몸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당신의 지혜제일의 신통력으로 비둘기의 다음 생, 다음 생, 미래 생, 미래 생을 꿰뚫어봐서 8만 대겁을 꿰뚫어봤대요.
몇만 대겁? 8만 대겁.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꿰뚫어봤대요. 그런데 8만 대겁을 꿰뚫어봐도 비둘기 몸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더래요. 그렇게 사람 몸 받는 게 힘들어요. 부처님, 제 지혜로는 아무리 꿰뚫어봐도 제가 8만 대겁까지 꿰뚫어봤지만 비둘기가 사람 몸에서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서 사람 몸을 언제 받는지 제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은 무한에서 무한까지 꿰뚫어 본대요. 어디서 어디까지? 무한에서 무한까지.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끝없이 끝까지 다 꿰뚫어 보신대요. 그게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그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하세요. 사리불이여, 지혜의 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조차도 저 비둘기가 얼마 후에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구나. 이거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다? 부처님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 없는 수 없는 수 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비둘기 몸에서 벗어난대요.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고, 비둘기 몸에서 벗어난 뒤에도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세계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대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비둘기로 살았던 업보의 습기가 강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비속어 중에 머리 나쁜 사람한테 막 욕할 때 너는 무슨 대가리냐? 새 대가리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미안해요. 스리스리 마스리 스스리 사바. 예, 정구업진업. 그러니까 비둘기로 살았던 업보의 습기가 너무 강해서 좀 멍청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 500생 동안 사람 몸을 받는데, 몇 생 동안? 500생 동안. 500생을 사람 몸을 받다가 마지막 500생 때 사람 몸이었을 때 드디어 부처님 법을 만난대요. 몇백 생이 지난 뒤에? 500생이 지난 뒤에. 머나먼 미래 세상,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또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셨을 때, 그때 이 비둘기였던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가 500생 동안 사람으로 태어나고 태어나고 태어나서 마지막 500생 때 드디어 부처님 법을 만나고 드디어 5계를 받는데, 뭘 받는다? 5계.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도 음망주, 5계. 여러분들도 불교대학 다니면서 받으셨죠? 그리고 불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자.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억겁의 세월 동안 비둘기로 살다가 비둘기 몸을 버리고 난 뒤에도 오르락 내리락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몇 백 생? 500생을 사람 몸으로 살다가 드디어 미래 세상에 미래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5계를 받고 불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수 없는 생이 지난 뒤에 어느 비구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받아서 스스로 이와 같이 서원을 세운대요. 저도 미래 세상에 성불하겠습니다. 저도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킨 뒤에 저도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수 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수행하고 수행해서 저 비둘기가 드디어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되실 것이다?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비둘기가 머나먼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때 사리불 스님이 이와 같이 여쭤봐요. 부처님 너무나 위대합니다. 부처님 너무나 위대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끝까지 다 꿰뚫어 보시니 너무나 위대합니다. 어찌 저 비둘기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인지 누가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리불 스님이 찬탄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저 비둘기가 오늘 이 순간 무엇을 스친 공덕으로? 부처님 그림자를 스친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심은 것이니라. 너무 멋있죠? 예. 그러면 이제 나도 성불할 건가 봐.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비둘기보다 나요, 안 나요? 낫습니까? 비둘기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낫죠? 비둘기도 부처님 그림자를 스친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심었다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이번 생 염불을 한번 하고 부처님 경전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여러분들이 외운 그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미래 세상에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내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는 것을 꼭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